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우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영화와 소설의 소재로 곧잘 사용되는 이유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서죠. 짐이 곧 국가라며 절대적 왕권을 자랑하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죽은 지 불과 70여 년 후인 1789년도에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민들에 의해 처형당하죠. 이는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지켜온 부르본 왕조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술 속에 여전히 이 부르본 왕조의 이름이 살아 있습니다. 다름 아닌 프랑스가 아닌 저 멀리 저 대서양 건너에 있는 미국 위스키의 명칭인 버번 위스키인 것이죠. 자,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를 51% 이상 사용해서 만드는 위스키로 내부를 글린 채 새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미국 스타일의 위스키입니다. 이 칭호가 생뚱맞게도 부르본 왕조에서 시작된 이유는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혁명을 도와준 최고의 협력자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영국을 대상으로 이 독립전쟁을 치를 당시에는 당시 미국 독립군에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죠. 하지만 여기에 특별한 우군이 등장하는데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하죠. 전쟁에서 이긴 미국 정부는 프랑스 부르본 왕조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1785년 토머스 제퍼슨의 제안을 받아 버지니아의 광대한 지역을 부르봉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켄터키주 버번 카운티의 유래가 되기도 했죠. 당시 이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던 옥수수를 통한 위스키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버번 위스키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버번 위스키의 기원 중의 하나입니다. 멸망했던 프랑스의 부르본 왕조가 위스키의 명칭으로 다시 되살아난 것입니다. 물론 버번 위스키의 또 다른 유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모두 이 부르본 왕조에서 왔다는 것이죠. 자, 위스키는 실질적으로 200여 년 전만 해도 주로 밀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왜 그러냐? 곡물을 너무 많이 쓰는 나머지 계속 금지되거나 또는 세금이 너무 높아서 몰래 만들었죠. 그러다가 19세기 초에 이러한 법을 영국에서 완화합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세계 최고의 증류주는 프랑스의 꼬냑이었죠. 자, 그렇다면 위스키는 시장을 어떻게 넓혔을까요? 어떻게 꼬냑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와인 및 브랜디, 즉 꼬냑의 뼈아픈 역사에서 시작합니다. 자, 1864년 포도나무에 아주 심각한 병충해가 생기게 됩니다. 북미에서 들어온 포도나무의 묘목에 필록셀라라는 해충이 붙어온 것이죠. 이 해충은 프랑스 포도밭의 4분의 3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덕분에 와인을 증류하는 꼬냑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병충해에서 자유로웠던 위스키가 더욱 뜨게 된 것이죠. 위스키는 보리로 만드니까요. 참고로 필록셀라의 서식지는 북미였죠. 하지만 대항해 시대만 하더라도 이 병충해가 유럽으로 돌 일은 없었습니다. 범선으로 왕래하는데 두 달에 걸렸고 보통 그 사이에 병충해들이 다 배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뭐가 발달하게 되느냐? 증기선이 발달하게 되면서 1, 2주면 유럽과 북미를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와인 및 브랜디 산업에 대재앙이 생기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이 가져온 비극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산업혁명이 위스키는 살리고 꼬냑은 죽인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지는 스카치 위스키의 가장 큰 특징은 3년 이상 숙성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죠. 3년 미만으로 숙성하면은 스카치 위스키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법이 생긴 것은 좀 아이러니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술을 끔찍히도 싫어했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당시 영국의 재무대신 덕분이었죠.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재무대신은 영국의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한 인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금주법에 찬성을 했고 그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 잠수함보다 위스키가 더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며
모든 위스키는 제조 후 3년간 팔지 말라는 법률로 정해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3년 동안 못 마시는 건 좋은데 그 스카치 위스키를 3년 이상 오크통 속에 무조건 숙성한 탓에 위스키 품질 자체가 상향 평준화 되었다는 것이에요. 숙성을 통해 수분과 알코올이 회합하면서 맛이 부드러워졌고 알코올이 증발되면서 본연의 맛이 응축이 되고 진하고 부드러운 숙성 위스키가 제대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즉 스카치 위스키가 이렇게 세계적인 수입된 배경에는 이렇게 위스키를 싫어하던 인물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 이 배경에 있다는 것이죠. 20세기에 그 음주 산업에서 가장 큰 뉴스라고 한다면 아마도 미국의 금주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주법은 1920년도부터 1933년까지 있었던 법으로 알코올의 제조 및 판매, 운반, 유통을 금지했던 법이에요. 이 법은 밀주의 제작 그리고 그로 인한 마피아들의 난립, 술을 못 마시는 대신 소비를 하게 된 마약으로 인해 결국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고귀한 경험이라는 비꼬는 평가만 남긴 채 13년 10개월 만에 사라져버리죠. 앞서 설명했지만 미국의 금주법은 소비를 위한 알코올의 제조, 판매, 운송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법이었어요. 내용만 보면 절대로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이 마셨습니다. 왜? 마시지 말라는 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택에서의 주류 소유와 음주는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미국의 부자들은 이 금주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엄청난 술을 사재기하고 집안에 뭘 만들었냐? 혼바를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다양한 파티를 열어 술을 즐겼죠. 그래서 당시의 금주법이 지금의 미국의 홈파티 문화를 더욱 넓혔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술 디자인이 조악하고 또 맛도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밀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밀주를 맛있게 즐기기 위해 뭐가 커졌냐? 이쁘고 맛있는 것을 가미한 칵테일 산업이 커졌고요. 또 금주법 전에는 양지에 섰던 또는 1층에 섰던 술집은 몰래 마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또 마피아들은 늘 술을 싣고 가다가 경찰을 만나면 도망을 갔죠. 그런데 그것이 문화가 돼서 나스카란도 자동차 경주대회로 이어집니다. 금주법이 자동차 경주대회를 또 만든 셈이기도 하죠. 또 당시에 생맥주를 유통하는 시스템을 가져왔는데 당시에 생맥주 같은 경우에는 냉장으로 진행을 했고 또 유통기한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우유에 적용했더니 이제는 생우유 시스템이 정립됩니다. 지금 우리의 우유 소비, 우리가 마시는 편의점 생우유가 있고 그걸 마시고 하는 이 우유에 대한 산업 시스템은 금주법 시대의 생맥주 유통 시스템에 착안을 한 곳이죠. 자, 수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에서는 위스키를 반만 만들었습니다. 반만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해외에서 위스키 원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맛과 도수를 맞추는 블렌딩 작업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산 위스키라고 불릴 수는 있었으나 한국 위스키 또는 코리안 위스키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는 왜 그럼 제대로 위스키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오크통 숙성 시의 위스키 증발량이 스코틀랜드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자, 스코틀랜드는 1년에 증발한 양이 위스키의 한 총 1, 2% 정도였지만 한국은 5%에서 10%나 증발이 되었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숙성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총 알코올의 생산량의 2, 30%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증발량이 달랐던 이유는 한국과 다른 스코틀랜드의 기후가 영향을 미친 것이죠. 한국은 사계절이 또렷하고 스코틀랜드에 비하면 뜨거운 날씨도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크통이 팽창과 수축을 너무 많이 거듭하다 보니까 그 사이로 다 증발이 돼버린 것입니다. 최근 위스키는 아니지만 포도 및 오미자 사과를 중요한 국산 브랜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바뀌는 이유는 술의 지역이라는 로컬적 문화가 들어간 것이며 숙성으로 알코올은 증발되지만 맛과 향은 그대로 간직하는 경우가 많아서죠. 자, 최근에는 한국에서 발효 및 증류, 숙성까지 한 진짜 한국 위스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적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보다는 수제에 가까운 방식으로 만들고 있죠. 무엇보다 기존의 위스키 증발량이 많아서 포기했다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 위스키의 증발량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위스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빠른 숙성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스키는 단순히 증발량이 많은 것이 아닌 스카치 위스키에 비해 3배에서 5배 정도 빠른 숙성을 거치는 독특한 위스키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위스키뿐만이 아닙니다. 와인도 최근에 한국 와인의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의 전통주의 또 제조명이 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하나 관심받는 술이 있는데요. 한국 와인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와인이 관심을 받으면서 한국의 와이너리에도 제조명이 일고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체험도 하고요. 또 포도를 따보기도 하고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 과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또 지역의 전통주도 흔히 말하는 2030 세대, MZ 세대들에게 특별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통해 세계사를 바치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는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고 있는 새로운 주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음주 문화가 아닌 음미하고 감상하는 작품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술의 진정한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